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돈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이란 정신이 들어있는 질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릇으로 쓰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8장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종쟁이도 필요합니다. 종쟁이는 종쟁이대로, 큰 항아리는 항아리대로, 용도에 따라 지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의 용도에 맞추어서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지었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존재 속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육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성을 담고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동물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저 돈 사랑하고 세속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사는 것 같아도 이미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고 집 지을 수 있고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루를 살면 살수록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되고 자녀들이 꽃이 피고 사업이 희망을 주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꽃 피우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떠나는 그 순간에 땀을 흘려도 고통이고 수고하여도 고통입니다. 허탈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어하는 기초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지 못한 사람은 그의 지식 고하와 관계없이 그는 마귀에게 지배받게 되어져 있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분리시키고 마음을 분리시키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인생은 너 거야 하는 거예요. 너 인생은 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 느낌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 느낌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느낌에 관하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만 한 걸음 멈춰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산 삶은 고통밖에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게 배고파하여 좋은 음식 찾아다니며 먹어보아도 입은 만족하지 못해요. 심심하여 아름다운 경치 찾아 이산저산 다녀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내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해보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는 아무리 먹여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도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얻기까지는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내 마음을 붙들고 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후회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감동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다 유익한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랄 로버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교회의 구질구질한 모습에 실망을 한 그는 교회 잘 다니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은근히 목사님이 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목사가 될 수는 없어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법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었는데 한 번은 큰 경기에서 경기를 하다가 급성 폐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쓰러졌을 때 이게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실에 실려가서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피를 토하기 시작하고 초췌하게 이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이 너무 애처로워 사모님인 어머니가 친구분들을 모시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건면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친구분들도 로버트야, 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너의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네 영혼을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너도 다음부터는 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거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시간에 로버트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가장 의학이 발달되어진 이 미국의 의학도 자기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 어찌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하며 그분들의 기도를 거부하고 속으로 비알량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로봇쥐를 향하여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들은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에 자리매김하고 불신을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치유함을 받아서 이 아들이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일어나 어두운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떠나갔습니다. 밤이 되어 적막감이 병원실에 가득 채워지고 있을 때 오린모릴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두려움이 로버트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과 악함을 생각해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나의 질병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의 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의 불신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아직도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이 불치병을 준 것은 너가 내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단다. 너가 이 슬픔 속에서 나를 찾아라.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찾아라. 죽음의 공포가 너의 마음을 감싸고 그 어둠 긴 밤을 서러움 속에서 지내게 했던 그 이유는 너의 교만을 떨쳐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무릎 꿇게 하기 위함이었단다. 오 주님, 죄송합니다. 나 주님 믿겠습니다. 그 이후에 로봇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그의 몸속에 있는 질병을 다 거두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축구선수를 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님이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했던 그 경험으로 기도하다가 큰 능력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개했던 위대한 목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교만과 자만과
자기 욕심에 붙들려 살아갔던 한 청년은 꽃도 피우기 전에 죽음을 맞이했어야 됐었는데 주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질병도 다 고침받고 수만 수천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영혼을 살렸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귀히 쓰시려고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너무나도 나약해요. 하나의 마음의 충격도 못 이겨내어 흔들거리는 질그릇입니다. 경제적인 억압만 놓아도 주지 않는 질그릇입니다. 누구와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아무 작아도 쓸모없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훈련받고 단련받으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손에 얹어드리세요.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따라합시다. 훈련되면, 단련되면 쓰임받는다. 아멘. 여러분이 그냥 편한 삶에 내팽겨치고 되는 대로 살아버리면 죄송합니다. 그냥 쓰레기예요. 썩어지는 쓰레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혼을 아름답게 다듬으면 어디 가도 향기가 되고 어디 가도 소망을 주고 빛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지도가 되었을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고립의 시간을 견뎌내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로 고립에 빠뜨린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누구도 나와 함께 주지 않는 그곳에 세웁니다. 여러분, 바벨탑으로 인하여 인류가 멸망을 했는데, 바벨탑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은 창세기 11장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지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뭘 면하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고립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뭐라고 했어요? 흩어뜨렸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 흩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은 고립을 싫어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외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둠 깊은 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외롭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 외로운 곳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 홀로 있게 하셨습니까? 가슴이 무너지고 꿈이 사그러질 만큼 그 외로운 곳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모세,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그가 경험했던 40년의 외로운 광야의 고독, 광야의 고립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외로움이에요. 우리는 외로워서 결혼합니다. 우리는 외로워서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을 자랑하고 조직 속에 들어가고 자기 곁에 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박갑도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화려한 명함을 가지고 있어요. 폼생폼사. 폼만 잡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폼 잡고 있어요.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제가 탁 갔더니 사무실에 사무실을 이불도 크게 해가지고 먼저 쫙 놓고 제가 신발을 그 여름 날 갔어요. 그 뜨거운 여름인데도 조끼까지 입어요. 조끼 입고 이거 양말 탁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국물로 쫙 마시는 거예요. 나는 우통을 벗고 싶은데 이게 새가족 신방 갔을 때가 목사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통도 못 벗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정치계에 좀 들어가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폼 있게 이 딱 그 치대가 딱 몸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다 벗겨냈어요. 명함에 있는 장자리 무슨 회장 무슨 대장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진짜 다 버렸어요. 다 고립으로 만든 고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거 있는 거 아침마다 문자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 지인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도 매일 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문자는 뭐냐면 뭐 자기가 썼는 건지 어떻게 뭐 하든 어쨌든 그래. 하여튼 그 갖다가 자기 지인한테 나 아직도 밥값도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건 거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어느 가서 기도하는데 싹 서쳐가면서 그걸 끊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얻기 원하면 내 곁에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 그 어느 누구도 요셉을 기억하는 이 없는 외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그를 살려낼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고립이에요. 아멘. 저도 그 고립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춘천 가난을 가게 될 것입니다. 춘천 가난에 제가 개척하러 내려갔을 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어요. 거기서 장기 금식을 끝나고 난 뒤 하나님 저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어요. 너 사람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돈도 버리라고 해서 돈도 버렸고 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끊었습니다. 1년 동안 친구 목사도 아무도 친척도 안 만났어요. 1년 동안 다 그곳에 고립되었습니다. 고립되는 그 시간에 이런 생각이 적막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이 세상에 나를 기억하는 이가 점점점 내 기억 속에 사라져 가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향해 이리 오라고 순짓하는 이도 없고 그냥 고립 속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주님의 손길을 놓기만 하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의해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왜 그렇게 고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 돈을 의지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업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주님을 잃어버렸기에 눈물 흘리는 사람 없는데 사업이 내리막을 걸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은 돈을 잃어버리거나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에 빼앗긴 마음, 세 속에 빼앗긴 마음, 세상의 쾌락에 빼앗긴 마음을 되돌리기 위하여 돈을 빼앗고 사람들을 가지치게 해버리고 홀로 고독 속에 빠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긴 밤을 홀로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그래야 네가 비로소 나만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워서 잠 못 자 술을 마셔야 잠들지는 사람들, 수면제를 먹어야 잠드는 사람들 이곳에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고립되세요.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마음의 영혼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쓰시는 거지 돈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따라합시다. 침묵해야 될 때에는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침묵. 따라합시다. 침묵.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위대한 것은 입이에요. 말은 소리가 아니고 마음의 고백이에요. 내 말은 곧 내 인생이고 내 말은 곧 미래고, 아멘. 내 말은 곧 어둠이고 내 말은 곧 빛일 수 있어요. 성경에는, 기독교는 언어의 종교입니다.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이름 봐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을 보면, 내가 시간 관계상 성경 그냥 서쪽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이 홍해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딱 만나니까 백성들이 확 동요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 르비딤에 갔을 때 또 원망합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도 원망합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원망은 뭐냐? 내 마음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적으로 분별했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홍해의 문제, 여리고성의 문제, 뭐 의복의 문제, 음식의 문제, 그 어떤 것 하나도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아멘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원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원망했는데 민수기 14장 12절에 가보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 믿고 원망한 사람들은 그 땅도 보지 못하고, 아멘. 그 다음에 28절에 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이런 봐봐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겠느냐 이 말이지. 그 맹세의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크게 크게 따라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할 거라는 거야. 못 들어간다고 말했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했으니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말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사람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는 거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거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여러분, 그들이 악평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본 것만 믿어. 왜? 그런데 아니, 있는 그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왜 그들을 죽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교회는 믿음이 달라요. 목사의 믿음 다르고 성도의 믿음 다르고 장로의 믿음 다르고 똑같은 것들이라도 다 사람마다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뭐로 본다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보는 눈과 믿음 없는 사람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믿음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목사가, 믿음이 있는 장로가, 믿음이 있는 권사가, 집사가 무슨 일을 하면서 끌어갈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야.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뭐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요, 사람이 많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교회가 하나 되면 침묵으로 하나 되는 거지 자기 의견들 털어내기 시작하면 망가져요. 왜냐? 자기 믿음만큼 말했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교회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믿음만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을 더하고 경험을 더하고 논리를 더하기 이전에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면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처음부터 부자였고 누가 처음부터 왕이었고 누가 처음부터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똑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커지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은 죽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어질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아멘입니다 갑니다 그럴 때는 침묵하세요. 뭐하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40여 년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앞에 여리고 성이 쫙 도사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너무 강한 성이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우리가 이곳을 지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는 강하고 너무 성벽이 높아서 도저히 함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여기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으로 땅밟기를 시키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면 목사님 이거 할 이게 될 걸 하셔야죠. 꼭대기라도 만들어서 파야죠. 이런 사람들 왜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뺑뺑 높은 산을 병어 성을 보고 그냥 깊이 입 다물고 돌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믿음이 좋을 수는 없어요. 아멘. 때문에 지도자가 끌어갈 때 이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같이 갈 수 있으려면 침묵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침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 올 때 침묵하세요. 여러분이 그 마음의 무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나 못하겠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 안 돼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겁게 참고 견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세워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까지 무겁게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제 입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재갈이 뭔지 아세요? 소나 말들이 일할 때 입 못 열게 입에다가 딱 채워버리세요. 쇠두개가 딱 넣어가지고 딱 묶어버리게 이것도 못해요.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말이 많으면 안 돼. 아멘. 한마디라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자꾸 부도수표가 나면 안 돼. 성도가 딱 말하면 그대로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말이 계속 부도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어요? 저는 저번에 세부 갔을 때 선교사들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하고 내 친구 목사하고 있을 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김준환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다가 갔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친구 목사가 그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그 뭐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김준환 선교사님이 옆에 있다가 우리 목사님은 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아는 사람은 그냥 설사 있으신데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말한 대로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아멘. 설령 여러분의 현실이 절망의 늪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망이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키우느라고 그러신다. 침묵할 때는 침묵하세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 도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1년, 2년, 3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바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 가고 예배만 드리고 또 가고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다 에너지가, 믿음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어제 제가 토요일인데 신방을 하도 요청을 해서 이사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알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실 때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하, 어떻게 살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사 신방을 와달라고 몇 분 요청이 와서 전사님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새 아파트에 들어간 거예요. 새 아파트 들어가고 차도 두 대 있고 아 정말 가난했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학교 앞에 조그만한 그 뭐라고 하나 텐트 치고 하는 그래서 떡볶이 팔고 이거 한 개 나왔다고 그걸 살 수도 없고 10만 원인가 권리금 내고 그렇게 그러면 그 할까요 말까요 그런 거 무조건 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그걸 하다가 그만두는데 그만두게 됐을 때가 크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 떡볶이에서 버는 돈보다 보상이 더 많은 거야.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기 남편이 식당에서 주방장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식당을 또 차렸다는 거야. 차려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매출 얼마냐 내 설문을 봤어.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 또 내라 그랬더니 이제 지금 그러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듣고 도전하라 도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그냥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울더라고. 여러분 도전하지 아니하면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모세가 보십시오. 홍해 앞에 탁 가로막혔을 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고 그 홍해 파도를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주님 의지하는 마음을 발을 내딛는다고. 여러분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중단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 문 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새로운 일 도전할 수 있어요. 믿음은 도전이에요. 믿음은 도전이에요. 저는 상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찬송이에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뭐라고요? 나가네. 너무 높이 다봤어요. 너무 대상 부르면 꺼암질해야 돼. 정말 주님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도 침 바르고 저기도 침 바르고 저는 그 돈도 없이 너무너무 환경적으로 절망 중에 밤 11시가 넘어서 12시 가까이에서 눈을 맞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두운 밤에 성전을 달라고 아무 건물이라고 돌고 있는 나를 주인도 몰라 자기 건물 돌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 마음의 적막감과 그 마음의 외로움. 제가요 이게 사람이 믿음이 항상 충만하지 않아요. 돌 때는 의사에서 쭉 믿습니다 하고 딱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 침대에 몸을 딱 누우면요 절망감이 확 밀려와요.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싶기도 하고 나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요 성도들 중에 목사님은 좀 이상하다. 될 걸 해야지. 그런 마귀 새끼가 있었어.
난 그 소리 듣고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얼마나 울렸는지 몰라요. 무슨 마음까지 가느냐 하면 내가 왜 성도들까지 낙심시키느냐 이 생각까지 드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놈이 마귀 새끼라는 걸 알아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주여 떠나갈 지어다. 주님은 능력이 있어 축복하거나 돈이 있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고생하면 얼마나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제 것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직장 떨어지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잖아.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야 지금 이게. 지금 하는 거 망가지면 하나님 감사한 거 마세요. 하나님 망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 때 우리 땅을 떠나겠습니다. 새로운 길 열린다니까. 아멘. 저는 이 송도로 올라올 때 얼마나 마음이 적막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춘천에서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전에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또다시 주님이 꿈을 주시니까 어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춘천 송도에 올라와가지고 3천만 원 들고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주여 그걸 이겨내야 돼.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가 아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릴 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내 믿음만큼 도전하세요. 구분가게라도 만드세요. 아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다니세요. 다니긴 하는데 거기에서 최고가 되세요. 따라서 믿음으로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난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오자가 안 되기를, 성경 이름처럼 축복의 주인이 되기를. 아멘. 우뚝 솟은 빌딩처럼 이름이 창대해지고. 할렐루야. 교회 오면 그 교회마다 영성이 있잖아. 저희 교회가 제일 돈 없이 시작해서 지금은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꿈을 주셨어요. 이제는 인천의 중심이 아니고 세계의 중심이 될 그런 교회를 지금 주님께서 꿈을 주시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도전하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도전하는 것이다. 지금의 편안함에 안주하려 하지 마시고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이름,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롭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도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